K패션의 메카 동대문. 민주아 씨는 이곳에서 7년째 가방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어디 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직접 디자인한 캔버스백이었습니다. 입점한 쿠팡에서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후기들이 쌓이면서 쇼핑몰이 한참 자리를 잡아가던 때 갑자기 수상한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았던 리뷰가 한순간에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자신이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과 직접 지은 제품명으로 만든 쇼핑몰인데 가격이 3분의 1로 낮아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판매자가 바뀌어버린 것. 중국이죠. 중국. 네, 당연히 중국이 여기 차이나라고 딱 앞에 써있네. 샤오싱 형류 엑셀런스 라이팅 어플리안스. 가격을 낮춘 중국 판매자에게 자신의 쇼핑몰을 빼앗긴 겁니다. 3년째 온라인에서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이 업체 역시 중국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조 공장 내에서 별도로 주문을 해갖고 잘 나가던 상품의 주문이 갑자기 뚝 끊겼다는 것. 어느 날인가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그리고 쿠팡을 검색을 해보면 상품은 이미지는 저희 이미지가 돼 있어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일단 보시면은 판매자가 중국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게 이미 아이템 민원으로 다 타 업체한테 뺏긴 거죠. 낮은 가격으로 아이템 위너를 차지한 중국 판매자의 가방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가방일까? 중국 판매자의 가방을 주문해 원작자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응? 아니, 저기 욕을 할 뻔했네. 그지가 뜨고 웃어서. 아니, 색깔 자체가 다른데요?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사진을 보고 시켰는데 이게 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가방. 이건 뭐 서지도 않네. 딱 내가 핀다고 해도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받침까지. 밑받침까지. 야, 근데 우리 것도 쌌어. 이거 봐. 이게 코리아. 아니,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막 코리아 이런 거 있어도 돼요? 이게 같은 상품으로 묶인다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말도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쿠팡에서 그 시스템이 그런 거지 쿠팡 자체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